전화 금융 사기를 직감한 시민들의 눈썰미 덕에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신고에서 추적까지 나선 이들은 20여 년 경력의 전직 경찰과 대학 교수였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흰 모자를 쓴 남성이 양산을 쓴 여성 앞을 가로막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여성을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남성은 현직 교수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20여 년 경력의 전직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장에 들렀다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보곤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5만 원짜리 뭉티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딱 넣어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다 살짝 얘기를 했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들은 여성의 뒤를 밟았습니다. 형사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즉시 경찰에서 신고해서. 실시간으로 여성의 인상착의와 위치 등을 경찰에 전달했고 검거 현장에까지 동참한 겁니다.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고 인상착의는 분홍색 상의에 미색 하의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이미 한 차례 60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넘겨받았고 추가로 돈을 받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신고와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시민들의 빠른 판단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수거책으로부터 1,500만 원을 압수하고 앞서 건넨 1,300만 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신고자들에게는 신고 보상금과 감사장 전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